세계 최초로 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의 고도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왕중왕으로 불렸던 다리우스 대왕 시절 그리스와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룰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녔던 나라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시대의 이야기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시나메인데요. 놀랍게도 방대한 양의 신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쿠시나메는 아랍의 공격으로 멸망한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로 망명해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자의 눈에 비친 천년 전 신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1세기에 기록된 쿠시나메의 원본인데요. 지금은 잊혀진 제국 페르시아로의 여정을 이끈 바로 그 책입니다. 필사본 안에는 그림도 두 장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함단거리의 행진으로 페르시아 악단이 연주를 하고 말을 탄 왕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전사를 그린 것으로 의복과 투구가 매우 동양적으로 보입니다. 이란에서 오랫동안 궂은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쿠시나메를 11세기의 이란 학자인 아빌 카이르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에 책으로 편찬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책에서 신라는 바실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향기 가득한 꽃들이 만발해 있는 지상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명한 페르시아 왕자 압티는 신라왕 타이후로의 환대를 받고 아름다운 신라공주 파라랑과 결혼에 이릅니다. 이방인과 공주의 결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압틴 왕자는 뛰어난 지략으로 파라랑 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고 파라랑은 아들 페레이둔을 낳았습니다. 페레이둔은 이란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سیلا در نهایت امارت و بعضی در خشکی است و بعضی در دریا آن را به سیلا گویند. 신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라에 간 사람이 많지 않으나 일단 가면 즐거움에 매료되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신라에 대한 표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다른 하나는 바실라입니다. 세계의 책에도 바실라가 등장합니다. 거기는 다른 곳이고 이름이 바실라입니다. 그곳에는 금이 아주 많아서 계목걸이까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슬람 문헌에서 신라는 세일라, 실라, 바실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쿠시남에 나오는 신라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잠시드는 이란 전설에 나오는 최고의 황제입니다. 쿠시나메에서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선대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자하크는 페르시아를 침략하는 아랍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잠시드와 자하크의 대결은 이란 설화에서 기본적인 선악구도를 이룹니다.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던 페르시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7세기에 들어 아랍군은 페르시아를 침략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쟁 끝에 651년 마침내 아랍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제국은 종말을 맞습니다. 쿠시나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모델이 사산조 마지막 왕자 피루즈로 추정됩니다. 자하크 비다우야르타린 사파타린 샤오헤 타우지 وقتی بر ایران چیره شد جمشید خاندانش را با زن و فرزند به سوی چین فرستاد ضحاک برادر خود کوش را به فرمان روایی چین منصوب کرد تا هر که از این خاندان را یافت تارمار سازد و از میان برود. 잠시드 대왕의 후손인 압틴 왕자는 침략자 자하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역사 속의 피루즈 왕자도 쿠시나메의 페르시아 왕자 압틴도 이 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망명 온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왕 자하크가 보낸 중국왕 쿠시는 끊임없이 압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당나라 때 페르시아 상인들은 중국 동남부 해안 도시를 통해 신라와 교역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압틴이 선택한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압틴 به ماچین بهت سفر کرد و از راه دریا و یک ماه کشت ایرانی خود را به بسیلا رساند. تیهور شاه ماچین به استقبال آبتین آمد و دسته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신라 같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정원이 있고 정원마다 제스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타이후르 왕이 사는 곳은 요정으로 가득 찬 천국이었습니다. 쿠시나메의 하이라이트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신라 공주 파라랑의 결혼입니다. 이방인에게 딸을 주는 것을 꺼려했던 신라 왕은 페르시아 왕자에게 30명의 딸 가운데서 파라랑 공주를 찾게 했습니다. 공주들은 변변한 옷도 금도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파라랑의 옷은 더욱 초라했지만 30명 중에 몸매와 얼굴이 가장 뛰어났고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빛났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압틴 왕자는 파라랑 공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왕자는 신라 공주와의 결혼에 성공합니다. 페르시아 악단이 흥겨운 연주로 행렬을 이끌었고 신라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궁전의 앞마당에서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신라 공주 파라랑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종교의식에 따라 둘이 홀례를 올리고 나서 그제야 아구티는 파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레 손을 내맡기자 아부틴의 낯빛은 사랑의 열병으로 붉으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결혼이 실제로도 가능했을까요?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결혼한 신라 공주 파라랑은 페레이둔을 낳았습니다. 훗날 페레이둔은 아랍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되찾는 영웅이 됩니다. 이란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과 그들의 이상향 신라를 배경으로 한 천년 사랑 이야기 쿠시나메.